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이제 날씨가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 조금 그렇게 뭐 쌀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쌀쌀해서 뭔가 이불을 덮거나 이래야 되는 날씨가 왔어요. 이런 날씨에 감기들 걸리신 분들 꼭 계시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옷 만들기 못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라이브 준비를 하고 이제 딱 찍으려고 해. 그럴 때마다 한 아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딱 보면 에너지가 쫙 올라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냥 손가락 하나 딱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로 화이팅, 멋져요 뭐 요 한마디면은 저 림빠가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하는데 진짜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댓글이 적거나 좋아요, 구독이 적으면은 진짜 내가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저 림빠를 계속 보고 싶으면 손가락 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1화 옷 읽어준 남자를 올려드렸는데 옷 읽어주는 남자를 올리면서 아, 좀 빠르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옷 만들기 정석서부터 옷 읽어주는 남자까지 지금 두 개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포맷을 좀 바꿔볼까 해요. 옷 만들기 정석 편에서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뭐 카라 부분, 테일러 칼라 부분이라든지 뭐 라그랑 부분, 여러분들이 무슨 처음 접해보는 디테일 부분들, 주머니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 입술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30분 1시간을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옷 읽어준 남자를 조금 더 만드는 그 시간을 보강을 해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볼까 해요. 패턴 편을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봉제하는 부분을 지금 좀 빠르다고 해서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좀 더 갖고 볼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립바는 이게 확장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귀가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들이 몇 마디만 속닥속닥 하면 또 바뀌어요. 자,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을 뭘 하려고 하냐면 전에는 어떤 그 전체적인 옷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집중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는 포인트 하나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한 놈만 팬다. 그래서 한 아이템, 한 디테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드는 거라든지 완성되는 거는 옷 읽어주는 남자 편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 좀 정확하게 보고 싶은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겠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옷 만들기 정석 편에서는 후드라는 그 디테일 부분 있죠. 모자를 그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그 종류마다 뜨는지도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써봤는데 어느 부분이 좀 크고 작을 때 수정하는 방법까지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완전히 후드 종결 시간입니다. 완전히 오늘은 후드 요것만 알면 후드는 끝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후드를 패턴을 하나 뜰 텐데 제가 그냥 자 오늘은 후드 부분을 디테일하게 뜨는 것 때문에 상체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걸 하나 제가 카피를 하나 하면서 그거는 빠르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상체 부분 여러분들 원형 패턴 같은 경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체 부분을 제가 하나 빨리 뜨면서 후드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요런 디자인들 중에서 원피스로도 후드 원피스로도 있고 후드 맨투맨, 블루종 맨투맨 뭐 여러 가지 후드가 달리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후드를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후드를 뜨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맨투맨식으로 그냥 지퍼 달리는 그냥 가벼운 거 한번 민소매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후드가 포인트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제가 빠르게 떠볼게요.
자, 후드를 여기서 이렇게 떴을 때 후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자, 얘가 지금 저는 앞에를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입는 스타일로 지금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목을 파야지 돼요. 목을 파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파느냐, 한 옆으로 바깥으로 1인치 정도, 앞으로 1인치 정도를 일단 파 볼게요. 자, 이렇게 팠으면 뒤도 1인치 정도를 파야 되겠죠. 자, 1인치 파고 밑으로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얘도 자, 이렇게 뜰게요. 자, 얘는 필요 없는 사진이고. 자, 이렇게까지 지금 되셨죠. 밑에 목을 파야 돼요, 일단. 뭐가, 후드가 달리려면 목이 좀 파져야지 될 거고. 자, 자, 얘가 쭉 길게 이렇게 지금 볼게요. 자, 후드, 지금부터 후드 크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거냐면, 자, 먼저 머리 이 둘레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정수리 부분서부터 이렇게 딱 정수리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점에서 조금 내렸으니까 이렇게 딱 맞춰서 재보시세요. 그럼 18인치 나오네요. 18인치가 기장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18인치가 이렇게 후드 모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요 점이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세요. 요 점, 파져 있는 요 점. 자, 이렇게 파져 있는 여기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암홀자로 이렇게 얘랑 이렇게, 자, 보세요. 요 선이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튀어나와져 있는 요 선서부터 이렇게 하나는 목은 이렇게 갖고, 후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튀어져 있는 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 두 개 만나는 유점서부터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둘레, 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목둘레를 체크를 했더니, 241이 나왔어요. 여기가 241.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241 되는데, 241이 되는 데가 딱 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241이에요. 그럼 이게 연목이 되겠죠. 연목점이 얘랑 만나는 여기랑 이렇게 여기 연목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를 가서 재볼게요. 자, 파져 있는 데죠. 여기 말고 여기 파져 있는 데로 이렇게 쟀더니 5인치가 나왔어요. 5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5인치 이렇게 5인치가 되네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뒷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를 더 재야 되는데 어디를 재냐면 둘레 이렇게 해서 머리 둘레를 딱 타이트하게끔 쟀더니 23이에요, 제가. 23이면 정상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야. 여러분도 제 머리 크다고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23이면 딱 정상이에요, 23이면. 여러분도 머리 재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21, 22 나올 거니까. 자, 23이 머리 둘레예요. 아, 이렇게, 저 작아지나요? 작아 보이나요? 자, 23이니까, 여기가 23이니까, 반이면 10일 반이잖아요. 10일 반. 후드를 누가 여기까지, 너 둘레 여기까지 쓰겠어요. 여기 얼굴 요 정도까지가 가겠죠. 그래서 한 10인치 정도만 자기 머리 둘레에서 한 3인치 정도만 뺄게요. 자기 머리 둘레에서는 여기 눈을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는 가야 되니까 한 3인치 정도 빼니까 한 그러면 10인치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머리 둘레에서 마이너스 3인치만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정도 3인치 눈은 보여야지 앞에는. 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10인치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랑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끝부분이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후두 그리는 거예요. 후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쳤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뒷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앞머리 부분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뭐가 됐던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모양을 그냥 잡으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후두 모양, 뒷모양.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공을 볼때 여기가 너무 남으면 여기를 칠 거고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후두예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게 후두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각도를 앞으로 조금 쳐주면 앞에가 이렇게 일직선인 것보다 살짝 앞으로 오는 게 나아서 살짝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에를 쳐줬어요. 반인치 정도를 원래 선에서부터 반인치 정도 치고 직각을 맞춰서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얘랑 연결되는데 자 이렇게 직각을 맞추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좀 튀어나오잖아. 앞으로 조금 옆에서 보면 원래 직선을 올려서 여기인데 여기 앞에 부분을 앞에 여기를 좀 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 머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살짝 머리가 왜 앞으로 휘어져 앞으로 둥그라니까 이렇게 직선보다 앞에 살짝 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되는 거. 앞으로 조금 더 치면 이렇게 좀더 가려지고 나는 조금 더 가려지고 싶다 그럼 더 치는 거고. 근데 나는 조금 앞에가 너무 이게 내려오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요 끝부분보다는 살짝 앞에 쳐주자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한 반인치 정도 쳐주자라고 해서 쳐주면 앞으로 이 선보다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후두가 이런 모양이 됐어요. 후두가 이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후두 부분만. 얘 후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뾰족 이렇게 납작해. 얘는 그러니까 두 장을 이렇게 박아서 여기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납작해 이렇게 뒷부분이. 그런데 납작한 게 싫은 사람들은 자 싫은 사람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요 모양의 후두가 있고 제가 지금 하나를 납작하지 않고 뒤에다가 띠처럼 뒤 넓게 들어가는 거 점퍼 같은데 보면은 자이 정도는 후두 같은 거 맨투맨도 뭐 이렇게 납작으로 가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끝이 뾰족하기 싫어서 자, 그럴 경우는 패턴에서 일단은 제가 살짝 카피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한, 이렇게 그냥 하나가 있다면 요번에는 뒷부분을 한 4인치 정도 이렇게 넓게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인치를 여기를 쳐줘. 2인치를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려주시고, 자, 2인치를 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얘는 없어질 거예요. 얘는 없어질 거고, 4인치 간격으로 표시를 하나 딱 해놓아 주세요. 자, 뭐 이렇게 4인치 간격으로 자,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띠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인치로 띠를 만든 다음에 2인치가 목 뒷점에 여기랑 여기에 만나는 거고 얘가 자, 여기가 목이에요. 목. 여기서부터 4인치, 자, 얘가 여기랑 달리는 거고, 또 4인치,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안 그러면은 얘두 개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4인치.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표시가 4인치, 요 남아져 있는 분량을 체크했더니 1반.
일간. 이게 목 앞쪽이 앞. 자, 이렇게 패턴을 얘랑 좀 더 이렇게 박아주면 뒷부분을 이렇게 약간 평평하게끔 돼서 앞에도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후드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후드 방식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 쓰다 보면 목이 너무 파지는 게 싫어. 목을 조금만 파고 했더니 머리둘레란 꼭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머리둘레는 여기인데 목은 여기야. 진짜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머리둘레는 머리는 큰데 목은 작아서 목둘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목이 뒤에 볼록 잡히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트를 넣어주는 거야. 그때는 그때 다트를 넣어줘서 여기 모자라는 만큼 차이가 여기 완만해야 되는데 뒷목이 여기까지 뿐이 안 왔다 해서 이렇게 치지 말고 다트를 넣어줘서 완만히 가고 여기다가 다트를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목은 짧고 머리는 클 때. 그러니까 목은 덜 파고 머리가 좀 이렇게 하다라고 하면은 뒷목을 체크하다 보면은 머리 둘레가 여기 와 있는데 목은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이만큼을 다트를 주고 이렇게 곡을 완만하게끔 모양은 가고 그 다트만큼 여기다가 다트를 줬는데 다트는 뒷목, 그러니까 뒷목에서부터 뭐 한 1반 정도 띄어서 목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 1반 정도 띄어서 선을 하나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트를 넣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트를 여기 분량만큼 넣어주시는 거예요. 머리 둘레 이 모양은 유지하되 이 모양이 안 맞으면 다트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목을 파서 많이 파서 다트가 필요 없게끔 된 거고 목을 덜 파면 분명히 저도 목이 짧아서 이렇게 올 거면 머리 둘레에 비해서 크면 이렇게 쉬지 말고 다트를 주고 이렇게 완만하게 해라. 자, 이해 안 가시면 라이브 시간 댓글 카카오톡 림바로 문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를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후드로 그렇게 많이 안 뜨는 거는 알아요. 많이 안 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할 줄 알잖아요. 어떤 부분만 할 줄 알지 말고 나는 후드가 필요 없더라고 해도 쭉 다 알고 정리를 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제약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많이 없는 것들도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라그랑 소매, 테일러 칼라, 노치드 칼라, 피크드 칼라, 뭐 앞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턴은 이렇게 뜨면 후드 패턴은 끝나요. 자, 제가 자르면서 마무리하면서 봉제도 간단하게 해서 제가 끝부분에 입으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앞판 양쪽 어깨 옆에만 박아갖고 올게요. 자, 일단은 옆에하고 어깨를 먼저 이렇게 박았어요. 그 다음에 후드 먼저 납작한 애 후드 먼저 얘 먼저 여기 목 부분을 이렇게 머리 부분 여기 부분을 쭉 박아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쭉 박아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후드의 모양. 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제가
후드가 되겠죠. 자, 요 후드를 자 앞에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뒤까지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박아갖고 올게요. 자, 요렇게 몸판하고 후드를 쭉 이렇게 연결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후드를 쭉 몸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그러면 뭐예요? 후드 티 후드 맨투맨? 후드 맨투맨도 이렇게 되겠죠? 입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퍼를 달아주셔도 되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후드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짜잔! 이렇게 해서 후드를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헤이!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후드를 썼던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후드 입었던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이렇게. 여기를 좀 없애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기를 좀 씹으면, 여기를 좀 이렇게 쳐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주름 잡히는 게 덜 하잖아. 여기, 머리 여기 부분을. 한 2인치까지 쳐도 여기 부분이 쫙 땡기는 게 좋은 부분. 아니면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 입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입고 싶은 사람. 그런데 여기가 남는 거 싫은 사람은 여기를 좀 치면 되겠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치면 약간 수정할 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좀 남는 게 싫다. 그러면 여기서 쳐주는 거, 여기서.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 부분. 그러니까 패턴을 수정을 하면 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게 여기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굴리면서 이렇게 쳐주면서 앞에 부분은 그러면 여기를 치면 여기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치면 이게 짧아지니까 여기를 치면서 여기 나와서 직각 맞춰서 얘랑 연결시켜주니까 여기를 치면. 근데 여기를 좀 제가 친다. 그러고 치금만 놓으면 얘가 지금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앞에 부분을 더 내줘야 돼. 친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몸판에다가 지금 잘 보아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셨는데 지금 얘가 한 손으로만 이렇게 박았잖아. 제가 요번에는 자, 요 두 개 잠깐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요걸 몸판 뜯어서 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멋지게 이렇게 포즈 잡아서 이렇게 있을게요. 요 모습이야. 여기 납작한 거. 잘 봐요. 똑같은 지금 패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상태 요 뭐야? 자, 요거 요번에는 띠를 뒤에다가 대서 하는 거 제가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요 띠를 대는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띠를 요 두 장 사이에다 이렇게 박아갖고 올게요. 자, 이번에는 요 후드를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뒤에 넓게 4인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후드만 써볼까요? 이렇게. 자, 얘를 달아서, 몸판에 한번 달아서 비교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띠를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똑같이 있는 걸 한번 다시 입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요거는 띠를 들어가서 입었던 거고, 자, 얘도 한번 두 사진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옷 만들기 정석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림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궁금한 게 알고 싶으면 금요일 라이브 시간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 배워본 디테일은 후드 만들기입니다. 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디테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디테일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